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오랜만에 반등하면서 첫 주의 거래일에 문을 열었는데요. 일단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커졌기 때문입니다. 고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히 시장에 자리를 잡고는 있지만 그래도 시장은 조금씩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리스크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 분쟁 간의 충돌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은 인플레이션 혹은 경제 성장성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첫 주의 시작에서 뉴욕 증시 다시 한번 희망적인 모습을 기록하기는 했습니다. 과연 이번 주 한 주는 어떤 흐름을 또 가져가게 될지 모닝쇼에서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부터 체크해드립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16일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방문해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했고요. 그리고 가자 지구의 민간인들에게 닥친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블링컨 장관과 네타냐후 총리가 다시 한번 만났다고 하는데요. 하마스의 테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이스라엘의 권리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지지를 이 자리에서 강조했다고 합니다. 또 이스라엘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것을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는데요. 그리고 이와 동시에 블링컨 장관은 이 전쟁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가자지구의 민간인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서 미국이 유엔과 중동 지역의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날 네타냐후 총리와 블링컨 장관은 회동 중에 갑자기 하마스의 로켓 공격이 있어서 5분간 또 공습에 대해서 대피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블링컨 장관이 12일에 이어서 16일 재방문을 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또 이스라엘을 방문할 것이다. 이를 앞서서 이 사전에 조율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를 대비해서 잡혀있던 일정을 이번에 돌연 취소하는 흐름이었는데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고요. 외신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18일에 이스라엘을 방문할 것이라는 보도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는 이런 중요한 순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한다면 정치와 안보 측면에서는 백악관의 엄청난 도전이 될 것이라고 한 줄 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현지 시간 16일 미국 의회가 일부의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 예산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일단 의회의 반대도 있지만 강력하게 이를 초당적으로 지지하는 이들이 다수라고 봤는데요. 대통령의 최우선 순위로 이를 처리할 수 있다고 절대적으로 믿는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안에 서명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며 이 과정은 내년 이후까지 걸릴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옐런 장관은 꾸준하게 비슷한 스탠스를 보이곤 했습니다. 이전에 스카이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전쟁을 모두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옐런 장관은 미국은 이스라엘의 군사적 필요를 지원할 여유가 있고 또한 러시아와의 전쟁에서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하고 지원해야만 한다라는 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일단 옐런 장관은 하마스의 배후로 의심받는 이란의 참전을 막을 압박카드가 있느냐라는 물음에는 외교적인 대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한 뒤 일단 구체적인 답변에는 조금 피했다는 점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제정세와 관련된 소식들 두 가지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개별 종목의 소식도 체크해보셔야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던 가운데 대형 기술주들 가운데 유일하게 좀 부진한 모습을 겪었던 종목이 바로 애플인데요. 애플은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은 아이폰에 대한 판매 때문이었는데요. 애플이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 1위 자리를 화웨이에게 내어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아이폰 판매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화웨이나 샤오미들은 전년 대비 큰 폭의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아이폰의 경우에는 오히려 두 자릿수 때 감소세를 기록했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 제프리스에서는 애플이 핵심 시장인 중국에서 고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기대했던 아이폰 15의 출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봤고요. 내년에도 화웨이에 밀릴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실제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폰 15의 경우 중국에서는 중고품들까지도 모두 할인된 가격에 현재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판매량에 대한 우려 부분들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 모건 스탠리에서도 4분기 애플의 실적 둔화를 우려했습니다. 일단 예상치보다 실적
실적이 저조할 수 있다면서 아이폰 매출에 대한 전망치는 8% 정도 낮췄고요.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 역시나 210달러 선까지 하향 조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세 가지 소식들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모닝쇼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